17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정치 클리핑으로 다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예,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복잡한 마음으로 한 주 시작하신 분들 정치 클리핑과 함께 하시면서 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 네, 노중렬 방송인 나오셨습니다. 간만에 태생 한번 해. 아, 사법부 재판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찌질해? 감사합니다. 노정렬입니다. 네, 여러분들 목요일이었죠? 정용신 교수님 그 구속 예, 발표 나고 그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 날 복귀하고 아마 멘붕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는요. 때로는 우리가 분노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 민중의 분노를 뭐 진정시키거나 그런 역할보다는 제 스스로가 많이 화가 났었기 때문에 저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진정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며칠 지나면 좀 정신을 차리고 또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화내고 분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좀 드리고자 물론 제가 뭐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화났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우리 두 분 그동안 우리 곽동수 선생님이 대신 방송 너무 잘 해주셔갖고 여러분들이 아마 힘이 많이 예,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정렬 방송인님께서는 우리 마침 또 우리 셋이 그날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 우리가 현장에서 있었는데 참아 23일 수요일이었죠 그때가? 수요일이었네요. 네. 법정 구속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멘붕이 왔었는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요? 글쎄요, 뭐 송창권 부장판사에서 임정엽 쪽으로 갈 송인권 송인권 아 송인권 죄송합니다. 송인권에서 임정엽으로 갈 때 법 쪽의 느낌이 쎄하다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임정엽 판사의 그간의 오락가락 행보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정치 현안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로 뭐 분석을 합니다. 크게도 했다가 작게도 쪼개봤다 그러는데 아무튼 판사들도 인간인지라 종편도 보고 9시 뉴스도 볼 것이고 SNS도 볼 것이라서 저는 최근에 여론 지형을 뭐 5대 3.5로 각 주요 이슈마다 가져가는 걸 보고 이 정도면 이 3인 체제 판사진들이 기괴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구나 사실 내심 걱정을 했었어요. 네. 저희 셋이 그날 사자후를 토하면서 울부짖었지만 힘은 빠지더라도 너무 뭐 분노를 하거나 좌절하거나 멘붕이 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돌이켜보면 2007년 12월에 BBK 특검이 그렇게 엄청난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도와줬기도 했고 언론이 스타로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있던 우리 유권자들이 어쨌든 450만 표라는 역대 최고 표차로 747 비행기를 띄워준다는 MB에 반은 속고 반은 같이 한번 먹어보자라는 심사로 온 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하루아침에 개혁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1년 3개월 정도 남은 이 기간에 나머지 개혁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아직 입법부는 많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3년 반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발 개혁을 착실해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아마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탄핵은 우리 국민들이 외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사실 지금 그걸 조금 이따가 예. 들어가서 얘기해보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좌절 금지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하는데도 35년이라는 암흑의 시절이 있었고요. 우리 70년 중에서 13년밖에 못했습니다. 예, 예. 자, 앞으로 힘 빠지지 마시고 저희도 힘낼 테니까 여러분 이리비하지 말고 옳은 일로 또 우리 입법부 민주당 의원들 더 잘하라고 힘 실어주시면서 끝까지 가시자고요. 네, 우리 곽동수 선생님은 계속 우리 시민들 좀 위로로 해드리려고 방송을 며칠 하셨는데 네, 봤습니다. 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냥 다들 비슷할 겁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억울하게 재판받아서 유죄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재판까지 가는 과정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하고
유죄를 만들어서 기소해버리는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얘기만 들었지 정경심 교수 사건을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야 이거 문제가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때 1차 멘붕이 왔죠. 그러고 엎친 데 덮친다고 그 다음날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내놨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윤석열의 정직에 복귀되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이건 진짜 큰일 났구나. 처음에는 속상하고 어떻게 우리 이렇게 무력해 하던 시민들이 그 다음엔 화가 폭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윤석열을 탄핵하던 뭐라든 민주당 질책하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모이는 겁니다. 뭐가 됐건 힘내고 이제 갈 길이 많고. 이래서 조국 장관 메시지가 중요했는데요. 장관님께서 처음 나왔을 때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가 아니라 조국 추미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법 관련돼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임기 중간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걸 시민들이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나서 오히려 상황은 안 좋지만 힘내자 이렇게 달려가고 계셔서 전 그 옆에서 같이 얘기하고 떠들고 있었는데 처음에 기운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주 시작할 땐 힘이 넘칩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같이 받은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한 선 근데 문자가 한 몇백 개 막 여러분들 제가요 방송 그래봐야 3일 안 한 거예요. 3일 안 했을 때 30일 예, 같은 3일이었다고 그런데 그동안 제가 취재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되겠냐라는 것도 오늘 저녁에 방송을 할 거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님이 구속되시고 법정 구속되시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다시 복귀를 했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검찰총장 중에 가장 힘이 없는 검찰총장이었어요. 자세히 내막을 보면. 왜냐면 법무부도 사실상 탈검찰화를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많이 진행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사실상 인사권으로 추미애 장관이 많이 힘을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현실을 많이 직시했을 거예요. 아 검찰총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 싸움을 윤석열로 맞추면 안 된다는 게 예전부터 옳았다는 거예요. 검찰을 상대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윤석열이 나와도 그들은 자기네들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검찰총장이 여태까지 그 어떤 검찰총장도 본인이 인사를 자기 서울중앙지검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다 적재적소에 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힘을 이렇게 많이 빼놨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민주주의형은 위기 때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형이 혼란과 위기와 좌절과 많은 분들이 통탄에 슬픔을 젖어 있을 때 그 슬픔과 좌절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색을 본색을 드러내는 진보 진영이라고 차마 말하기도 조차 부끄러운 자들이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하나 제가 취재한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추미애 장관님의 향후 행보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간단한 뉴스 부터 시작할까요? 예, 우리 윤석열 씨가 지금 오차 범위 밖으로 대권 후보 1위로 지금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18.2% 그리고 윤석열이 23.9%인데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가장 당황할 사람들은 민주주의형으로 보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것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반문연대의 한 일축을 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두 분 윤석열 지지율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최근에 그 공수처법이 작년에 6대4나 7대3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가
이게 1년 가까이 길어지고 진이 빠지면서 사실은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대중정치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아깝게도 잠깐 철학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분들이 항상 현명하게 판단하거나 깨시민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여론지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추윤 갈등으로 조중동을 비롯한 그 여론이 5대 3.5, 각 이슈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 격차가. 그것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고 여론의 추이에 우리가 참조는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4년차에 38, 39도 굉장히 높은 것이지만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라고 얘기했던 40이 깨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이에 중도나 부동층들이 1년 가까이 파상적으로 윤 총장 일보처럼 계속 몰아붙인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그러나 저는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두 번의 촛불을 겪으면서 윤석열 총장 그 처가형 비리라든가 장모 또 아내의 비리까지도 다 알기 때문에 실제 전선에 들어오면 곧 대선은 실전이거든요. 그럼요. 많이 네. 거품이 꺼질 것이다. 한교안도 한때는 상당히 많이 찍었기 때문에 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중요한 거는 계속 입법부 말씀하는데 우리 국회의원 176분이 정말 잘해야 돼요. 앞으로. 네. 그걸 변수로 꺼진다고 봅니다. 근데 그쪽에서 뭐 어물쩍하거나 좌고우면하거나 개혁을 제대로 못하거나 K경제, K방역을 만약에 손 놓고 있으면 모르는 거죠. 사람은 사실은. 네. 네. 제가 국민의힘 당직자라면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정리되지 않고 대충 봉합한 당인데 그 잡아놓은 사람이 야권의 타이틀을 달고 대선 후보 1위가 되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올라가는 이유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후보가 둘이고 저쪽은 하나예요. 근데 표에 찍을 때는 결국 투표장에서는 기표할 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찍을지보다 어느 당을 찍을지를 보고 있으면 계산이 나오죠. 문제는 저쪽입니다. 윤석열이 당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새 당을 차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개혁 세력입니다. 개혁을 외치는 쪽이고 저쪽은 반문이 아니라 기득권들은 반개혁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반문 연대를 뭉치는 게 힘드니까 반개혁으로 윤석열까지 껴안고 나가자 할 겁니다. 세 보이죠? 실전 가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때까지 즐기게 두면 되는 거. 5차 범위 밖에 나간 거 뭐 대단하다. 5차 범위 밖에 나갔던 황교안 전 대표 뭐하고 계십니까? 별로 의미 없는 조사인데 그래도 하나 확실해야 됩니다. 개혁 중심 세력들이 뭉쳐야 된다는 거. 그거 보여주는 결과죠. 힘을 얻으면 됩니다. 여기서. 네. 저기 별로 다룰 만한 건 아닌데. 아니 그래도 아, 열심히 해석했는데 정말 그럴 거야? 아니 나오길래 한번 좀 두 분 생각을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요 기사가 좀 눈에 뜨더라고요. 검찰 개혁 주장한 동아일보의 어떤 논설위원 네. 신연수 씨인데 네. 사표를 제출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31년간 동아일보를 다녔는데. 검찰은 왜 반성하지 않나? 어떤 칼럼을 재개를 했는데 동아일보도 이런 분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사내에서 어떤 비판, 뭐 강기훈 유서대 피질 사건이나 윤석열 등 수많은 조작 사건들을 비판을 하면서 왜 검찰은 비판하지 않나? 검찰의 전횡을 비판했던 칼럼을 올린 후에 결국은 회사에서 어떤 해고 통보가 왔겠죠. 아니요. 나가라는 치졸한 애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기업 관련 광고 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논선위원회를 매치했습니다. 기업에 전화 걸어서 아이고 저희 광고 좀 주세요. 이거 해야 그러니까 되는 기업 부서로. 기업 관련 광고 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배치받은 것 그러니까 이건 전... 나가라는 얘기를 그렇죠. 폼나게 한 거에서 31년 다니는 회사에서 사표 던지고 난 드디어 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31년간 펜을 쓴 사람이었는데 기업 광고 전담 부서로 하라는 거는 조수진하고 너무 대비되죠. 그렇죠. 사실 MBC 때 그 뭐 좌도 우도 아니고 공정한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나운서 중에 아이스링크로 잠실 아이스링크로 보낸 것과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느 자리든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인데 아마 동아일보도 아니 31년 안 쓰는 사람은 그런 일 하면 안 돼요라고 했겠지만 사실은 저희 크리스마스 이거 너무 치졸하죠. 네. 이거 동아일보 맞아? 동아일보 왜 이래? 그랬더니 꾸준히 진짜. 그런 목소리를 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워낙 극소수였죠. 네. 일주일도 안 가고 이렇게 바로 잘라낼 정도로 저들이 집요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놓고 앉아서 그래도 우리 편이니 만약에 우리 식구였으면 그래도 동아일보 기자로 30년을 지냈는데 감싸고 이런 거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 좀 이제부터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4번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되겠죠. 그래서 의원직을 승계하나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생각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열린민주당이 3석의 의석을 가지고 화력이 좋았고 그리고 선명성이나 이런 점에서 힘이 됐다고 봐요. 사실 이제 176석 가진 거대 여당의 행보와 3석 가진 의석이 같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게릴라전도 필요하고 정규전도 필요한데 전투 역할을 확실히 해줬고 만약에 우리가 너무 공격을 하게 되면 명분은 어쨌든 민주세력 계열핵세력이 대동단결해야 되는데 그 절차까지 안 거칠 수는 없다고 보고 저는 당당하게 김진애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당연히 여론조사든 뭐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분파주의나 기회주의나 아니면 세력을 힘을 빼는 걸로 지금 몰고 갈 수가 없는 게 최강욱 의원이 그래도 화력을 집중해서 열심히 문재인 대통령 지켜가면서 화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저희는 시민을 위하여서부터 더불어 시민당에 저희가 함께 했었지만 정상적인 길로 가서 서로 큰 틀에서 대동단결할 수 있는 그 큰 그림으로 가자. 사실 마음은 안 좋죠. 왜? 김진애 의원 그 일성이 속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네, 우리 만에 하나 서울을 자기의 건축 전문가답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내용을 나름대로는 일성을 속 시원하게 말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당이고 행정부만 우리 쪽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당은 저는 단일화를 야당과 같이 해야 되는 건 반대입니다. 책임지고 있는 후보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질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일 정도는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열린민주당이 너무 많은 표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 그건 감수해야 될 몫이죠. 우리는 늘 정의당이나 그 밖에 진보 세력들이 일정 부분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당, 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압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열린민주당이 저는 끝까지 완주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진애 의원님이 어떻게 얻은 그 자리에서 노력했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김의겸 후보에게 넘긴다? 저는 3월 8일 이전에 사퇴하시지 않을 거라 보고 아니 사퇴하실 거라 보고 의원직은 그대로 가서 국토위에서 국회의원으로 계속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이 시장 후보가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언로가 더 커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열린당 발전을 위해서도 시장 후보로 적어도 3월까지는 쭉 달려가시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주목받고 싶었던 얘기, 정책들 받는 철로로 쓰시고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게 되더라도 그건 실망 안 하시고 끝까지 가시면 김의겸 씨가 의원이 되겠죠.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고 사실은 남의 당 일이라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석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랫동안 민주진보진영을 좀 아는 사람이면 굉장히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의겸 의원이 비례 4번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총선 때 자칭 문파라고 하는 극문들은요 김의겸 조국을 상당히 응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극문이라고 하는 분들을 영입하기 가장 좋은 카드예요. 비례대표 4번 김의겸이 대기하고 있는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장 좋은 카드입니다. 이거 제가 보면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김진애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민주당 후보와 붙는다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경선만 참여, 그러니까 통합,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 경선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보면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끔 하고 통합 경선 방향으로 아마 틀 가능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나와버리는 순간은
완주를 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한도가 3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시간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면요. 김진회 의원은 본인으로 단일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어떤 박원순 시장 문제로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고쳤지만요. 그래서 김진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명분도 살리면서 나한테 밀어달라 이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요. 만약에 끝까지 열린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대결 구도로 갈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이 죽습니다. 이건 끝까지 갈 경우에는 만약에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될 경우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민주당은 굉장히 센 정당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지 민주당은 거의 70년 동안 저 독재 정당과 싸우면서도 정권을 반드시 찾아오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면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죠. 우리가 4월 15일 총선 때 열린민주당이 노리는 건 두 개죠. 어떤 김진회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돼서 김의겸이 4번에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열성 지지층들이 김의겸을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김진회를 밀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김진회 후보가 빨리 던지라는 얘기가 열린당 내부에서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건 사실 그렇게 몰고 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김진회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빨리 그럼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불쾌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완주는 저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멸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얻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여론이 김진회도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지지율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나중에 합당 과정에서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의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게 굉장한 열린민주당에서 입장에서는 김진회 카드가 손해 볼 카드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민주당이 곤욕스러워지는 거예요. 끝까지 만약에 대결 구도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물론 열린민주당이 존재함으로써 범여권 진영의 파이가 커지고 뭐 좋은 방향도 있죠. 어떤 야당의 어떤 그 이번에 법사위에서 공수처 통과할 때 그런 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나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냐 안 되냐 벌써 이 자체가 갈등이에요. 갈등. 없는 갈등, 그러니까 없어도 될 갈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근데 역으로 보면 모든 드라마의 기본이 갈등이거든요. 네. 갈등을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 아유 이러고 있던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주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뭐 여러 평가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4.15 총선을 보게 되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나왔던 언론과 결과가 좀 많이 달랐었습니다. 우리들도 놀랄 정도로 180석이라는 결과가 나왔었으니까 서울시장 후보 냈을 때 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뭐 같은 진보 진영이라고 하지만 그 진보 진영의 색깔도 다르고 후보가 다르고 당 소속이 다르면 찍을 땐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니까 저는 3월 한 5-6일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것이고 김진회 의원님이 그 전에 단일화를 하거나 내지는 민주당과 얘기가 잘 되면 그것도 멋진 해피엔딩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절대로 의원직을 함부로 놓지 않으실 분이란 걸 알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하고요. 지키면서 3월 8일 이전까지 법에 의해서 30일 전까지 국회의원 사퇴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나갈 수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채널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보면 많은 민주시 세력들을 속인 거예요. 끝나자마자 합당한다. 한배다. 뭐 이런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이런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당이 지지자가 생기고 당직자가 생기고 그러면 의석이 생기고 그러면 그 흡수통합이라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흡수통합을 생각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안 되죠. 네. 어쨌든 뭐 잘 해갖고 일단은 이기는 게 목표니까요. 뭐 민주당 지도부나 뭐 열린민주당 지도부나 잘해서 절대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윤석열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향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김두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신중론자들 서른 의원이나 뭐 몇몇 의원들은 탄핵은 어떤 그 역풍 분다. 왜냐면 헌재에 가면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들이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탄핵을 하자는 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되고요. 탄핵을 신중하게 하자는 분들을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같이 듣는 게 우리 민주시장에서는 탄핵만이 답이다. 저는 탄핵은 계속 민주당이 갖고 있는 카드로 입법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윤석열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계속 쓰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통제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 이걸로 이제 민주당이 제2의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았거든요. 저는 주말에 다스베이다에서 김정민 의원이 말씀한 게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검찰을 너무 몰랐다. 우리가 검찰을 너무 몰랐다. 그러니까 검찰을 너무 얕잡아 봤다. 그래서 검찰,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의 6개의 검찰에게 수사권을 줬잖아요, 아직. 그거만 일단 해놔도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깔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검찰을 너무 얕봤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입법기관의 힘으로 완전한 검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과의 분리를 이제는 착실하게 진행해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핵을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은 응원해 주시면 되고요. 탄핵을 약간 신중하신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원래 그렇게 의견이 모여가는 건데 오늘 또 김경혁 의원께서 관련된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세계사의 유례 없는 공직자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그러니까 자기와 측근을 감찰하려고 하자 오히려 감찰단에 대해서 보복수사로 대응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건 탄핵감이다. 무엇보다 현직 총장의 윤석열이 있으면 그러면서 대권 행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고 반개혁 세력들을 집권하는데 이건 놔두면 되겠냐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니까 그걸 추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민주당은 정말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온건하게 하자는 쪽과 거칠게 하자는 쪽이 서로 같이 해가면서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그 과정을 다 응원하는 건 필요한 것이고 굳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목소리를 했을 때 저는 청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국회에 있는 쪽이나 이런 건 해주시면서 민주당이 카드를 더 많이 쥐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탄핵 카드가 유효하다. 계속 이거를 민주당이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공세적으로 가면서 탄핵도 맘만 먹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거든요. 하면서 이제 민주적 통제장치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과 분리하는 동시에 진행하면 다 진행해야죠. 동시에 진행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얼마 전에 특검 얘기를 했었는데 주말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특검은 좀 현실성이 없어요. 오래 걸리죠. 아니 오래 걸리는 걸 떠나서 왜 그러냐면 이 특검이라는 건 사실 언론의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특검이 브리핑하고 그러는데 언론이 지금 현재 이 환경에서 특검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발빠르게 딴 거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시키면 돼요. 일단 공수처 출범시키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버리질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탄핵 카드를 살려놓는 게 굳이 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작업을 좀 속도전 있게 당연히 이제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김정민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검찰을 너무 몰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면서 탄핵 카드를 유효하게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탄핵 카드 그다음에 개혁 입법 카드를 두 가지 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4년차가 넘고 13개월 남으시면서 뭐가 문제냐면 거의 90% 이상이 마지막으로 할수록 더 오르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도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찍은 건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176석이 개혁 입법과 동시에 지금 K-경제 우리가 36개 나라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데도 언론에서 보도가 안 돼요 전혀. 네.
이쪽을 꾸준히 입법부의 역할이 법도 만들지만 행정부를 계속 추동해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혼란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했다면 그것이 없는 것으로 계속 입법부발 요새 NATV도 많이 보고 SNS를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 민주당이 한편으로 개입도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임대료 감면법 같은 것 실제 민생을 살피는 걸 계속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4과목 15과목도 다 잘해야 되고 잘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개혁 한 축이 있고 경제 살리는 축이 있어요. 예. 두 가지 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6석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40 가까운 지지율이 있고 조중동이 몰아붙이는 것과 다른 결과로 우리가 총선에서 받쳐주는 민심이 있다. 그걸 믿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탄핵 주장하자, 윤석열 탄핵하자 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탄핵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원들이 준비하고 나갈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면서 그쪽 세력이 커지면 그건 준비하는 척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이건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다 하는 쪽들은 탄핵하자는 주장으로 가는 민주당 의원들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다들 아실 테니까 격려해 주시고 힘 밀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또 온건하게 풀어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공수처 빨리 출범시켜야죠. 오늘 날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봐야 될 것이고 밀리지 않게끔 하고 추미애 장관이 계속 수고해달라 이런 쪽으로 밀고 가는 것도 같이 병행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이 큰 만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로지 검찰개혁의 우리가 이 프레임 싸움이에요. 우리 시청자들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검찰개혁을 오로지 윤석열의 타켓을 맞추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을 탄핵하냐 안 하냐는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결단을 하면 되는 일이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도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면요. 자꾸 민재는 전선이 추미애에 대해 윤석열의 프레임이었잖아요. 이게 다시 전선이 추미애, 그러니까 윤석열 대 민주당의 싸움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공당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요. 얼마든지 이면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전면에서 윤석열 갖고 또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요. 민주당이 계속 대통령 지지율과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80석의 위력은 코로나19 방역을 헤쳐나가는 거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문제에 전면적인 선점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중요하고 탄핵 카드는 유효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다시 민주당이 추미애는 실패 이제 우리가 나선다 탄핵 카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는 윤석열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탄핵카드를 민주당이 계속 유효하는 것 같이 계속 압박을 하고 계속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입법으로 계속 제압을 하면서 지금 이거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정치가 윤석열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그래서 탄핵을 찬성하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탄핵에 신중하시는 의원님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탄핵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 사람들은 대의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외치세요. 지지자들은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은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을 외치는 순간은 이거는 국정을 포기한 정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들은 탄핵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민주당이 막 앞장서서 탄핵 이래버리면 아예 국정 포기하고 윤석열의 의도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쟤들은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대 추미애 싸움 아까 추윤 갈등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네. 이거는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죠. 어디서 진짜 하급자가 실제로 어떤 회사와도 그렇지 않은데 공공기관에서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는데 언론이 굳이 지금 추윤 갈등이 끝나고 뭐 추미애가 졌다 이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 그 뒤에 민주당하고 싸움을 붙이면 윤석열 옆에 정치꾼들이 많잖아요.
윤석열 중심으로 당을 하나 만들면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는 민주당과 맞서는 당이 생긴 것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그쵸. 걔들이 지금 그걸 노리고 그 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의원들 이름을 실명 얘기하는 것들, 저희가 하는 건 의원들, 의원 응원해야 됩니다. 김두관 의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경엽 의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들 해가면서 그들 목소리대도 하되 공당은 공당대로 법 만드는 거 안 하겠다는 거 갑자기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완전히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수사권 박탈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죠. 끌고 가야죠. 이건 얼마든지 민주당이 입법으로 제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굳이 윤석열 탄핵을 정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윤석열 대 민주당의 싸움으로 가버리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정 운영을 포기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럼요. 죽겠는데 민생 포기했냐, 윤석열 하나 찍어내기로 가는 거냐 이런 프레임에 속으시면 안 되고 민주당은 지금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입법 작업을 하고 민주당 안에서는 탄핵의 목소리가 끝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그렇죠.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 저는 어차피 그렇게 쟤들은 맨날 지나고 나면 민생 안 챙겼다 그럴 거니까. 정계준 교수 유죄 나오고 법정 구속된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윤석열 총장 2개월 정직을 다시 또 인용을 받아들여서 복귀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사이에 나경원 씨에 대한 13개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렸어요. 이 정도로 지금 검사 쪽과 사법부 쪽이 다 지금 쉽게 말하면 썩은 거고 기득권 적폐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최후의 한걸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탄핵카드가 헌재 가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머릿속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능성은 사실 이번에 두 번째 건은 지난번 행정법원의 조면판사랑 워낙 다른 거라서 거의 과반수 이상이 인용이 안 된다고 받는 데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판사들 머릿속, 법조인들 머릿속에는 계속 정치적으로 우리가 명분을 쌓는 용으로 가야지 실제로 가게 되면 이게 안 되는 카드예요. 헌법재판소 9명 중에서 안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윤석열 씨는 이제 6개월 조금 지나면 이제 물러날 사람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8개월짜리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잘 전략 전술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밀어붙여도 그때까지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밀어내서 오냐 뭐 하냐 하는데 탄핵이 지금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촛불의 6개월의 힘이었죠, 사실.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게 윤석열 탄핵하는 게 힘이 있냐 없냐. 저는 그게 옳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뒤에 가서 언제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는 일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 안 하면서 나름 저는 전략가라고 제가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이에요. 윤석열이 월성 원전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단순히 윤석열이 당연히 청와대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총수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월성 원전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월성 원전의 그 산자부 공무원들은 이미 조사를 했죠. 그래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죠? 전 산자부 장관인 백윤규 산자부 장관인가요? 그럼 백윤규 전 산자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하면 그 다음은 어디죠? 청와대입니다. 당연히 글로 가겠죠. 이건 누구나 아는 순서예요. 근데 왜 윤석열이는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에 집착을 하냐? 이 사건이 공수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28일 날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윤석열이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싶어도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윤석열은 이 사건을 수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청와대를 겨누려고 윤석열이의 지금 수사 속도보다 공수처에서 저 사건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어떻게든지 월성 원전 수사를 빨리 해서 먼저 기소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월성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현 산자부 장관이 전직 산자부 장관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속도를 내는 거예요. 공수처가 속도를 내자마자 저 사건을 어떻게든지 가져가서
윤석열이가 정권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은 공수처 사건입니다.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끌어당기는 순간 윤석열은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하자마자 이걸 빨리 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의 수사 속도보다 공수처 출범이 빨라요. 오늘은 사실상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하고 공수처장이 출범을 해갖고 1호 사건으로 땡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윤석열은 월선 원전에 집착하냐? 딴 게 아니죠. 정권을 겨냥하려 하면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원전 비리 수사라고 하면서 실세 권력,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라는 명분이 좋았는데 이 사건이 누가 봐도 이거는 공수처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속도 전을 펼치려고 공수처에서 끌어가기 전에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취재한 거를 좀 취재이자 그동안 좀 며칠 쉬면서 생각한 거 추미애 장관님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님 사표가 조기 수리될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 가능성이 내일에 있습니다. 네 개 부처 장관과 지금 청와대 비서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미애를 지켜야 된다. 지금 추미애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갈라치기를 하면서 추미애 버리고 조국 버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실상 제가 봐도 검찰개혁에 하고 싶은 의지는 많죠. 많은데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돌아가는 게 오히려 대통령에게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추미애 장관을 책임 총리로 모시면 돼요. 이게 제가 주말에 분석을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이유도 있는 거죠. 책임 총리라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이해찬 총리 같이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대신 앞장서서 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개혁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책임 총리로서 추미애 장관이 가서 검찰 개혁과 마무리를 책임 총리에서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책임 총리를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그게 더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고생과 급이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책임 총리의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현재의 총리는 대권에 생각이 있는 분이라서 추미애 책임 총리제가 지금 사실상 떠오르고 있고 여기저기서 보니까 추미애 장관도 이미 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물론 마음 같아서는 재심을 해갖고 그럼요. 윤석열과 2라운드를 펼치면 좋겠지만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표를 던진 마당에 그렇죠? 이제 와서 또 대통령이 재신임을 해서 물론 본인에게 영광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더 크게 책임 총리제로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전면에 나서서 대통령보다 모든 개혁을 앞장서서 당길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검찰 저기 개각 가능성은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은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우영근 그다음에 양정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에. 그래서 뭐 이거 어떤 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개각 대상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호 산업통상부 장관, 박양훈 문화체육부 장관, 그다음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요 청와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뭐 법무부 장관 차기로는 소병철 또는 박범계인데 개인적으로 둘 다 못 믿어요. 마음은 추미애 장관님이 계속 검찰과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피로감이 너무 있어요. 본인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책임 총리로 가는 게 훨씬 좋은 카드다. 그래서 나쁜 예가 있었죠. 잠깐 개혁을 그래서 마무리 책임 총리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더 좋은 플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나중에 이게 짤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선배님. 아이고 똑같은 말씀하셨으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나쁜 예가 황교안 법무하다가 황교안 총리 시절 있었습니다. 예, 좋은 예로 추미애 장관이 멋진 총리로 잘 우뚝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입법부에 예. 근데 동의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야당과 언론이 또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카드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개 다 통과시켰고. 네. 근데 청문회 해도 나올 게 없어. 그렇죠.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재판을 보게 될 거고 이럴 수가 있죠. 이를테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책임 총리 뭐가 됐건 정세균 총리가 열심히 잘 뛰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전국부터 시작해서 피로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윤해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 매번 개각설 때마다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김현미 장관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본인은 청와대 들어갈 생각이 없다. 어찌됐건 내년에 원격 수업 제도를 다 잘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개각은 그야말로 설이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청와대에 끈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뇌피셜들만 난무하고 있는데 그나마 취재했던 지금 우리 이종훈 PD 얘기 귀담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요. 내일 나오게 되면 제가 아는 건 하나 확실한 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리하게 강행해서 하는 것들 하실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서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하실 거라 생각되고 하고 나면 지지자들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여기저기서 우리 진영에서 양정철 뭐 비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 계속 양정철 비선날이라고 하면서 욕하시는 분들은요. 대통령 바보 만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같이 무식해서 비선은 실세를 내세워갖고 휘젓고 다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양정철 비선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 프레임으로 몰고 이 정부가 레임덕을 만드는 게 지금 양정철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을 만약에 비선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바보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지금 전부 센 사람들만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양정철에게 뭐 했다라는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만 생각하는 거 대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떠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무시하기도 그렇고 신경이 쓰이니까 거슬리는 거죠 우리 편도. 그리고 제가 참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조국 장관님을 팔아갖고 본인의 메시지라고 얘기하는데 조국 장관님한테 술 먹자고 좀 그만하세요. 조국 장관님이 자꾸 술 먹자 그래갖고 거절했다라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는데 조국 장관님이랑 딱 한 번 술 드셔봤다며요. 그 이후로도 계속 조국 장관이랑 술 먹자 그러고 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나름 정보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을 거절하는 대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검찰과 경찰의 완전한 수사권이 분리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 갖고 마치 내 메시지가 조국의 메시지다. 좀 제발 그렇게 하지 말. 조국 장관님한테 전화들도 좀 그만 좀 하시고 힘드신 분들한테 조국 장관님 좀 그만 파세요. 네? 저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장관님 다칠까봐 노심초사하고 반방송에서 좀 세게 해요. 말을 아끼는데 전화도 그만하고 술 먹자는 그런 짓거리들을 좀 그만하세요. 좀 네? 지금 조국 장관님 밖에 나가서 술 먹을 처지가 아니잖아요. 네? 에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발 조국 장관님 좀 그만 좀 파십시오. 근데 그거 안 팔면 뭐가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저는 저랑도 촛불 집회할 때 한 3시간 정도 같이 있었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돼 있더군요. 되게 불쾌합니다. 별로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나니까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저희가 굳이 얘기를 안 해줘도 보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많이 갔는데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좀 봤어요. 봤더니 과거 송가역의 이재명 지지 방식이에요. 똑같습니다. 같은 진영 갈라치기 해갖고 본인들만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답답하다 무능 프레임으로 모는 거죠. 양정철을 띄우고 그래서
시원한 사이다 대통령. 그게 과거 송가혁이 문재인 대통령 까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똑같아요. 송가혁의 과거 이재명 지지 방식이에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 까면서 이게 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피해를 입어요. 지지율 깎인 거 영향도 있을 이재명 거예요. 이재명 지사를 좋아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런 지지 방식에 대해서는 이거를 동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거는 송가혁의 과거 이재명 지지하던 실패한 방식을 또다시 들고 나와서 하다 보니까 민주진영 자꾸 대통령 양정철 욕하고 음모론 얘기하고 배후에 누가 있고 떨고 있는 놈들이 누구다. 대통령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핫바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게 속상할 거예요.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지지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럼요. 실제로 정상적인 그 송가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변질됐고 퇴행됐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송가혁 활동이랑 손절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손절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네. 지금 하던 방식대로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는 거는 아니 히말라야 트레킹 가갖고 젊은 애들 다 또 그렇게 난리치던 양반이 누구 말을 들어서 어수룩한 진짜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거니와 그 말에 흔들리시는 분들이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제발 조국 장관님 그만 팔아라 주세요. 네, 괴로워하십니다. 진짜 괴로워하십니다. 자꾸 술 먹자고 전화하지 마시고요. 지금 조국 장관님이 뒷방 노인네랑 제정신이면 술 먹자고 하는 것도 안 하지. 술 먹을 분위기입니까? 또 한 가지 그 유튜브를 저희들도 하지만 밤에 뭐 3시간 하실 때도 있지만 하루 종일 하는 건 이게 페인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유튜브 페인. 이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아니 밤에 뭐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뭐 15시간 20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노트북이나 핸드폰도 한 두세 시간 하면 눈 아프고 머리 어지럽고 정신이 좀 온당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진짜 충심을 하는 말씀이에요. 유튜브를 좀 끊고 하루에 한 3, 4시간만 하기를 그분께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슈퍼 관종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돈 들어오니까? 뭐 다른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너무 우울해요. 지금 조국 장관님한테 필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정경심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처음에는 멘탈이 좀 셌는데 우리가 그랬고 손편지 쓰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좀 예쁜 연화장을 좀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예쁜 연화장. 그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있죠. 지금 오히려 그런 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요. 예, 누구의 의견인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냥 직접 쓴 예, 아날로그 손편지. 이렇게 보면 옛날에 막 카드도 종류가 많잖아요. 막. 연화장 막 산사 풍경 나오는 거 있고 물건을 소지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좋거든요. 물건을 소지하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편지 같은 거 예쁘게 보내고 하게 되면 우리 왜 요즘 들어서 해외 멋진 풍경들 많이 보잖아요. 예쁜 엽서들 보내주시고 해외 계신 분들 제가 사는 동네가 이래요. 엽서 있었던 거 보내주시거나 하게 되면 그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쁜 카드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입체 카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세워놓으면 예쁜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똑같아요. 대통령을 무능하게 만드는 옛날에 송가혁이 쓰던 거예요. 문재인 답답하다 고구마다 이렇게 하면서 시원한 이재명 하면서 송가혁이 늘 쓰던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비선 양정철이 왜 나오냐면요. 양정철을 내세워야만 진짜 실질적인 거리다. 국정 운영은 양정철이 한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던 개도 우찍여.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박근혜도 아니고 비선 라인을 가동하고 문재인 이거는 조금만 생각이 있는 분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어떤 골고루의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개혁적이신 분인데 계속 이거를 양정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 그럼 문재인은 바지. 만약에 그게 진실로 어느 정도 0.0001%가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힘이 그걸 이용하지 않을 리 없어요. 국민의힘이 한참 떠들고 있는데 지금 가짜뉴스 퍼뜨리잖아요. 우리가 백신 확보 못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 열면서 바로 얘기하셨어요. 백신 충분히 확보 못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미 4천만 분이 넘게 됐고 왜 빨리 안 되냐. 빨리빨리 대한민국에서 나왔는데 사실 서두를 일 아니죠. 의사 자체도 부작용이라서 에피덴프린 맞고 회복했다 이런 얘기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통제해가면서 K-방역 관련돼서 성공 요인에 대해서 지금 3단계로 바로 올리면 훨씬 더 막을 수 있지만 국민의 경제를 위해서 대통령이 정말 생각하고 참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국민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K-방역의 성공 요인은 국민 협조라면서 최고의 경의와 감사를 보낸다 이런 얘기하는 믿고 의지할 만한 맡겨도 될 만한 대통령이 계시니까 제발 비선실세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웃어주세요. 기도 안 막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저는 이 기회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양정철이가 비선 그런 게 그런 거보다 아니 양정철이 전 민주연구장 연구원장이 이렇게 훌륭하게 뛰어다니면서 180석을 만들었으면 박수를 쳐줘야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180석을 만들었으면 박수 쳐줄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비판받아야 될 일이에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양정철이 만약에 지난 총선에서 휘젓고 다니다가 총선을 망했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비판받아야 되겠죠. 배가 아픈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배 아파서 못 쓰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격 대상이 양정철과 김어준 거기에 지금 네. 인양반까지 껴있는 이유를 보면 지난 총선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게 선거철이 또 온 거야. 김어준 제가 어떻게 보면 민주정의 어떤 흐트러지지 않게끔 총선을 이겨나갔거든요. 그 당시에. 웃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거가 몇 달 남았다라는 걸 달력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분위기를 보고 알게 됐어요. 갑자기 미친 듯이 이슈도 없는데 공격하고 난리치고 하는 것들이 지난 총선 때 흐름이 학습효과가 있어서 이젠 지지자들이나 구독자들이 안 흔들려요. 우리 시민들이 안 흔들리는 게 이거 지난번 그거 아니야? 또 똑같이 시작하네. 이번엔 좀 일찍 하네. 그 분위기가 된 거죠. 아니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180석을 만들었다면 대단한 전략가죠. 그 전략가를 비선실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전략가가 있으면 서로 모셔가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윤여준 같은 경우는 전략가 호칭을 들으면서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은 누구보다 중심이 문재인 지킴이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국정에 부담 안 되기 위해서 나가서 왔다 갔다 했었던 걸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흔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되는데 기억하실 게 여러분들 진보 진영 다 같이 가십시다 얘기하는데 어차피 투표 용지에 찍을 건 당 하나 후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찍어야겠다가 중요하면 되는 거죠. 다 같이 어깨 걸고 가봤자 나가는 건 하나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소신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공격은 양정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문재인을 공격하는 그렇죠.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근데 저는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너무 본인의 속내를 빨리 드러냈어요. 요번이 기회다 생각했는데 안 먹힌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 정도 주진을 터뜨리고 이 정도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민주주의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적당히 흔들어 놓으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4.15 총선의 그 수많은 어떤 견제와 공격에도 민주당은 이겨나가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만 지킨다 그러지 말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세요. 아직도 총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갖고 민주당 탈당해라. 오히려 가입해야죠. 민주당 가입을 해서 민주당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민주당이 답답하다 그러면서 탈당하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죽이기 칼 꽂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근데 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참 웃긴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좋아하고 이재명 지사를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들 때문에 그렇죠? 더 어떻게 보면 더 속상하고 더 어디 가서 자기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얘기하기가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민주정의 대선 후보들이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지난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인을 밖으로 돌출시키는 거죠. 밖으로 양정철이 비선에서 날아다녀서 그렇다. 김어준이 얘기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는요. 양정철이 비선에서 날아다니고 김어준이 뉴공이나 다스베이다에서 초대 안 해서 그렇고 뭐 제가 뭐 같이 싸워서 그렇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김어준 얘기 듣고 제 얘기 듣고 물론 조금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거는 민주당 후 지지자들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자들이 무조건 김어준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지지자들이 아니거든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 정도도 못 넘어서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본인들의 패배는 스스로들이 찾아야 되는데 자꾸 본인들의 패배를 외부로 돌리려고 하니까 아직도 저를 배신자라는 얘기가 아직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근데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몇 시간 방송 하나 체크만 하지 내용은 안 듣거든요. 근데 탈당이라는 얘기가 뭐 댓글 오가는 과정에 나와요? 그렇죠. 민주당을 탈당해서 열린민주당으로 와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먹히겠냐고. 네, 손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조건 달아서 지지할 걸 시키잖아요. 윤석열 탄핵 추진 안 하면 민주당 버리고 나와라. 지지라는 게 이렇게 뭐 하니까 지지한다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도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도 못하는 180석 무능하다 이렇게 해갖고 진짜 민주당이 여기서 몰빵 아니었으면 지금 윤석열 탄핵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진짜 탈당 권유한다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막 아니 그 대놓고 했어요. 아니 문재인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면요. 저는 시간만 대통령 요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요기 노영민부터 해갖고 어떻게 보면 그런 대통령이 비서실장을한테 여태까지 속고 있다는 거거든 걔네들 얘기라면 문재인은 못 건드려요. 궁궐에 들어가 있어서 대통령이 밖에 안 나와 직접 그냥 하나만 봐도 되는 게. 그 주택 새로 나온 임대주택 보러 갔었을 때 그냥 모든 사람이 가자 그럴 때 따라가면 되는데 아니 바깥도 중요하다고 주거할 때는 멈춰서서 일정 조정하고 두 번 세 번 직접 물어보신 분이지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실 분이 아니에요. 탁현민 씨가 말씀하셨죠. 꼼꼼히 챙기신다고. 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한 가지가 탈당 얘기도 들었지만 뭐 댓글만 본 거예요. 고소하라고 자꾸 강요해요, 막 저게. 아니 고소하고 항상 하는 사람 맘대로지 지가. 그거는 우리 시장님이 네. 예, 요즘 워낙 바빠서 못 하시는데. 좀 전에도 바깥에 계신 거 봤는데 화면으로. 네, 우리 시장님이 알아서 하니까 그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보이스피싱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장시간 그 많은 시간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소해라, 탈당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지도 마세요, 그리고 혹시. 그러니까 방송을 오래 마시고. 하다 보면요, 자기 시청자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좋은 방송을 오랫동안 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할 때가 있는 거고 몇 년을 해도 1,000명, 1,500명을 보는 방송이 좀 큰 채널을 공격하고 그러면 또 그런 어떤 네거티브 전략을 써갖고 시청자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근데 뭐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인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는데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나 이런 짓거리를 했다 그러면 헷갈렸겠죠. 좀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늘 쟤네들은 승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타이밍을 못 맞춰요. 타이밍을 못 맞추다 보니까 늘 오바를 하게 되고 결국은 또 숨어서 또 몇 년 은둔 생활을 하다가 또 기회가 오면 또 분란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저희가 우선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런 순간들을 오랫동안 많이 봤잖아요. 오랫동안 많이 아, 요때 되면 어떤 애들이 나오겠다. 어제는 또 가장 난리쳤던 게 추미애 장관이 직접 사의를 표하지 않았고 위에서 자르려고 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추미애 장관 성격이나 겪어보시고 채널 쓰시는 거 보면 그럴 뿐이었다면 그날이 쉽게 오지 않았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글에 내가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국무회의하면서 만나는 분한테 그 누가 예서 밀렸다 뭐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걸 하면서 눈을 자꾸 돌리게 해요. 중요한 건 민주당을 흐트러놓고 탈당하거나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지적하려고 하는 이유. 민주당 힘을 빼야
다른데 공간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그냥 늘 하시던 대로 대통령님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분들이랑 내가 오늘 방송하기로 했나요? 바쁜가 본데? 구속 난 바빠 하고 오셨나 보네. 아니 양희선 목사님이랑 김한매 제가 방송하려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방송하기로 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어서 방송 여러분들 3시부터는요 방금 고소고발을 하고 오신 양희선 목사님, 김한매 대표님 모시고요. 윤석열 고발 방송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수처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며칠 쉰 거 티 나죠. 지금 갑자기 방송 공수처가 출범하는 순간 윤석열이가 노리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 사건이다. 그래서 빨리 속도 좀 있게 가져가려는 것이다.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방송을 계속한다는데 우울하게 안 돼 보이죠? 총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많은 얘기들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근데 내가 더 옳다고 하면서 뭔가를 까고 그러면 우리는 민주정부를 지탱하는 어떤 우리 시민들과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감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감내합니다.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조국 장관 그만 팔아라. 그 얘기는 꼭 가서 전해 주십시오. 자꾸 조국 장관한테 힘든 사람한테 술 먹자 그러지 말아라. 한번 거절당했으면 그만해라. 그러니까. 얘기 좀 해드리고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니야. 계속할걸? 계속할걸? 아니 이충사 그런 말 하는데라고 이 시간 쓰는 것도 아까워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린 술 먹고 방송 안 하고 술도 원래 잘 안 먹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잊어버리고 또 하고. 술은 몸에 안 좋습니다. 적당한 음주, 특히나 요즘은 바깥에 나가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지 이제는 문재인 까면서 조국 자기가 챙기겠다는 거죠. 조국이 문재인 버리고 추미애 버렸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조국과 추미애를 챙기자. 와, 거기까지 갔노. 너의 욕심이노? 참 듣기는 좋잖아. 근데 결국은 대통령 죽이... 안 좋은데요? 아니, 그게 대통령 죽이거든요. 대통령 죽이면서 추미애 조국 지가 품겠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을 지켜주고 있는 거고 민주 진영을 지켜주는 거지. 조국 장관님, 조국 장관님은요 요만큼도 대통령에게 서운한 마음 없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취재해 보면 네, 조국 장관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망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검찰인 줄 알고 이런 사법부인 줄 알고 개혁해야겠다고 목소리를 오래전부터 외치셨던 분이에요. 이거 하게 되면 이런 희생이 따를 거다. 생각보다 크고 유탄이 엉뚱한 데 같지만 그런 게 속상할 뿐이지만 이런 식의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걸 몰랐다면 굳이 검찰개혁 안 하고 그냥 법대 교수하고 있으면 돼요. 그걸로 행복했는데 직접 불쏘시개가 됐다라는 거니까 응원해야 될 거지. 어디서 대고 조국하고 문재인을 대결시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우리 진영에 있다가 이렇게 건너가신 뭐 우진보라고도 하고 사이비 진보라고도 하는데 그분 중에 판결문 571쪽 읽어봤냐 그러는데 제가 판결문을 직접 읽은 분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어떤 판결문?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님. 예. 그 얘기 뭐 길게 썼고 판사들이 공정했다는 게 이제 이쪽의 논리인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경원 씨에 대한 13개 혐의를 일방적으로 기소 재량, 기소 편의의 입각에서 13개를 몽땅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검찰과 그리고 그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라는 것은 과잉 중에 과잉이에요. 정도를 벗어난 것은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헌법의 가장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질 것 없이 너무나 선택적이고 편파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과 법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안 하나 가지고 일관은 받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핵심 본질을 멀리하고 똑같아요. 절차적 합리성을 위반을 들어서 공격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번에 저쪽 윤 총장 측의 변호인과 참 맹랑한 행정법원인 것과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식의 논리에 그런가? 정말 잘못이 있었나? 그렇게 흔들리거나 속아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얘기는 이제 방송에서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보면 됩니다. 안 보고 관심 가야겠잖아요. 끊으면 되는 건데 오늘은 무슨 얘기하나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조회수 올라가잖아요. 그죠? 계속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속편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성을 좀 찾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면 되는 거고 자꾸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노리고 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맞습니다. 계속하는 거거든요. 저는 딴 거 없습니다. 대통령 레임덕 없이 지키겠다는 거는요.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대통령인데 감히 이제 와서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그동안 세월을 버티고 지금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대통령 지지율 좀 빠진다고 대통령 바보 만들고 이런 나쁜 새끼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네, 정치 클리핑. 아, 우리 곽동 선생님 몇 명 남았어요? 10만? 400명? 98명. 98명 남았어요? 그 사이에 98명 남았어? 야, 내가 이틀 예, 99,902명입니다. 오늘 중으로 될 수가 있겠네. 99,902명이니까 곽동 선생님 10만 만들기 여러분들. 오늘 자정 안에. 아니, 지금 하면 되지. 뭐. 지금 98명. 괜찮네. 혹시 곽동수 TV 구독 안 하신 분들 98명만 해 주세요. 박상이 떠오릅니다. 실버벨. 왜 저래? 실버벨. 실버 버튼 10만 예, 대군 양성시켜 주시죠. 98명만 눌러주시면 9.99만명이네. 9.99 지금 딱 좋은 때예요. 네, 여러분들 9.99. 뒤에 방송 기다리시니까 빨리 하시고. 아니, 98명만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예, 거의 다 그래도 는다니까. 신기하다니까. 몇 명이에요 지금? 몇 명 남았어요? 핸드폰으로 보는 게 더 빨라요. 야, 비슷합니다. 셀버벨 3명 더 늘었습니다. 3명 늘었다고요? 다 보고 계신 분들 순식간에 3명이잖아. 그럼 곽동수 TV 많이 눌러줘서 오늘 안에 이거 10만 될 때까지 우리 생방 하나요? 그 10만 돌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트위터, 페이스북 좀 10만 됐대요. 네. 우와, 봐봐. 그 10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생방송 중에 고맙습니다. 셀버벨 고맙습니다. 셀버벨 네. 오늘 그러면 10만 돌파했는데 뭐 한 치킨 쿠폰 하나 20개 쏘세요, 다음에.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어우, 네, 고맙습니다. 몇 명 넘었어요? 크죠, 진짜.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표시 안 돼요. 웹에서는 표시가 되니까. 핸드폰으로 보면 핸드폰으로 나와요. 봐도 지금 나와요. 예. 디테일하게 나와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쉽게 빠르게. 이거 내렸다 올리면 되죠. 네. 근데도 여전히 이쪽에서 좋으세요. 이렇게 보여요. 본인 거 맞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숫자가 유튜브에서 8국으로 나와요. 네. 계속 리프레시를 해도 마카롱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노정열과 함께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나갔다 오면